서버 점검 안내. 안녕하세요, 메이플랜드 이용자 여러분. 현재 메이플랜드에서 운영자 실수로 인해 중요한 데이터 손실이 일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. 12월 5일 11시 데이터로 서버를 재시작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. 3일 롤백이라고? 나 3일 전에 레벨 1이었는데? 그럼 빡하는 캐릭터가 사라지는 거야 그냥? 정자로 돌아간... 마법사에 대해 알고 싶어요. 헛? 자네 몰라보게 성장했군. 네? 더빙하기 좀 그래? 네. 엘리니아, 북쪽 숲 어딘가에 있는 마법 전지 교관에게 전해주게. 어? 야, 얘도 지금 2차로 왔네? 검은 구슬 30개 모아서 말금에 합격이야. 자, 당장 쉬어보겠어. 예. 야, 여기 사람이 있는데? 독방 아니었어? 선생님, 저 만화 포션 대출 좀 해주세요. 진짜 가품. 분명히 충분한 준비를 하고 말을 걸려고 했을 텐데. 지문을 똑바로 읽지 않았군. 탈락일세. 이랬거나 저랬거나 뭐 동기라는 건가? 못난 놈. 위에 구슬 두 개 먹든지 말든지. 오, 무사히 돌아왔군. 자네라면 그런 시험쯤은 간단하게 돌아. 예, 괜찮아. 예. 얼음 번개 불독 계열의 위자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. 말 그대로 불과 독을 전문으로 다루는 마법사일세. 똥과 오줌을 전문으로 다루는. 일단 설명만 들으면 존나 그럴싸해. 어? 2차 스킬 중 가장 강한 파이어 에로우? 얼음 속성 몬스터한테 가서 쓰면 그냥 존나 어? 킹왕짱? 어? 독 스킬은 퍼센트로 데미지를 깡다고? 보면 피통이 높은 보스 몹에게 굉장히 효율적일 거 아니야. 근데 이거임. 씨발 잘못 누르면 좋던가. 위자 얼음 번개. 자, 그 결심 틀림이 없는가? 예. 합. 왜 안 해? 어? 자는 이제부터 얼음 겨울에 선콜의 위자들일세. 위자들은 강해져야 하네. 하지만 그 강함을 약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네. 알겠다네. 자, 더욱 저 더 정진한 후 나를 다시 찾아오게나. 자네를 기다리고 있겠네. 위자드 선콜. 아니,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제 얼음 번개 그거를 그냥 편하게 선콜이라고 줄여 부른 게 아니라 메이플 자체에서 그냥 선콜이라고 해줬음. 불독은 왜 불독이야? 몰라. 갓겜이잖아. 와, 냉기 번개 마법 가이드. 이거 첫 스킬 못 찍지, 잠깐만. 이터 1부터 찍으라고? 왜요? 텔포부터 찍은 거 아니야? 종우 텔포 찍고 울면서 후회함? 아 그래? 후회 좀 하자. 아 이거거든 이거거든. 어? 씨발 MP터 찍었으면 그냥 땅을 치고 엉엉 울면서 후회했지. 따따따따따 따. 사진은 뭐 알아서 웃어줄게. 자, 알아서 찍으십시오. 사진은 알아서 찍으십시오. 웃었다 웃었다. 3일 롤백이라고? 나 3일 전에 레벨 1이었는데? 어? 뭐라고? 나 3일 전에 1이었는데? 서버 점검 안내. 안녕하세요, 메이플랜드 이용자 여러분. 급박한 소식으로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현재 메이플랜드에서 운영자 실수로 인해 중요한 데이터 손실이 일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.
12월 5일 11시 데이터로 서버를 재시작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. 그럼 빡하는 캐릭터가 사라지는 거야 그냥? 정자로 돌아간 티매직 티몬빵 얘도 없어짐. 썬콜 법사 썬 그리고 콜 한 번도 못 쓰고 접음. 아니 근데 뭘 어떻게 했길래 백섭을 만약 운영진들이 현금 거래로 이득을 보고 백섭을 하는 거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봄. 아니 캐릭이 사라졌다고 분명 태어났는데 안 태어났다고. 아 내 캐릭터 정자로 돌아감. 유입 감당 안 된다고 유입 다 삭제시켜버리기. 아 존나 짜증나네. 이틀 밤 샜는데 진짜 살려달라고 빌 때까지 자근자근 밟고 싶다. 회귀하셨잖아. 회귀물이잖아 회귀물. 응? 난 12월 5일에 저녁에 시작했는데 어디로 룰백 되는 거야? 범부여. 전 메이플 사태에 대한 랭커들의 생각 정리함. 너 이거 미친놈이네 이거. 응? 건희야. 여러분들 뒷맷 좀 했습니다. 예. 롤백 당하고 레벨 20인가 돼가지고 한동안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 보다가 뒷맷 좀 했습니다. 예. 뒷맷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간단하게 제 루틴 몇 개 보여드리고 제 할 거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. 자 이것 좀 보십시오. 강화 1댐 브라운 핀터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. 이동 속도 플러스 5 그리고 파란색 가죽구도 이동 속도 플러스 3 도합 플러스 8 거기다가 붉은 채찍 플러스 14 붉은 채찍 어디서 났음? 아 백섭 당한 날에 사람들 게임 접는다고 막 어? 템 뿌리길래 가서 좀 먹었습니다. 지금은 안 뿌리지. 백섭 당한 날 그날 딱 접속해가지고 접는다 어? 막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막 옆에 있으면 막 템 뿌리고 막 그랬어. 예, 게임 접어요 템 뿌리면. 공포에 매수해라 공포에 사라. 예, 공포에 주었습니다. 플러스 14 아니면 22 S 누르면 이동속도 120이 나오시잖아. 어? 이게 마법사야 도적이야? 어? 저희 도적도 37레벨 2이속 안 나와요. 에? 도적도 이렇게는 안 돼. 텔포는 왜 안 쓴? 텔포 특 쓸 때마다 자기 매수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. 어쩔 수 없이 파란 포션. 이 새끼 만화통 2000 넘는데 왜 파란 포션 쳐가지고. 제가 키보드가 물들어가지고 두 번 눌려지는 그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파란 포션 이제 마셔야 됩니다. 파란 포션 특 엘리니아에서 싸면 약 3% 4% 염가에 구매 가능하다. 대량으로 살 거면은 엘리니아 와서 사라. 아 그리고 혹시 브라운 핀터 이속 5짜리 그리고 아이언 체인 슈즈 럭 1짜리 사실 분 있으면은 네 DM 주세요. 아 그리고 40제 궁수 브라운 베르가르댕 세트 위아래 야상하고 이제 조용해봐. 야상하고 이 위아래 풀셋으로다가 있으니까 혹시 뭐 생각 있으면 연락주세요. 네 이거 얼마야 이거 브라운 비에트 물방 3 상업 7만 이거 그럼 한 6만원 받아도 되겠네. 상점 얼만데 상점에 4만 5천원이야 어 그래 상기라 어 뭐라고 궁수는 뭐 궁수는 전신에 민첩 10 떡잭하기 때문에 상하이는 절대 안 팔린다. 브라운 피에트 4만 5천, 브라운 피에트 4만 1천, 상점가 도합해가지고 8만 6천. 브라운 비에르 가르댕 야상 플러스 바지 11만 5천 함. 사주셈. 아니, 안 살 거야? 응? 안 산다고? 아니, 씨발, 그럼 왜 입었는데? 어? 장난해? 야 돈 있잖아 안 살 거면 왜 입었는데? 어? 입었잖아 잘 어울렸잖아 너 사고 싶잖아 어? 돈 있잖아 알겠습니다. 강매는 안 되지 그래 강매는 안 되지 오케이 강매는 안 돼. 어 이런 식으로 부를 축적했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. 예 이 새끼 이렇게 돈 벌었네. 어 그런 거 아닙니다. 예 운 좋게 백섭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두 손검 60번 주문석 한 번 더 떠주고 이거 내봤어요 여러분들. 캐릭터 만들 때부터 이미 주문서는 결정이 돼 있어. 퀘스트 완료 탁 찍었을 때 팍 돌아가다가 로또 탁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캐릭터 만들었을 때부터 거기서 주문서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. 이 새끼는 한손 둔기 10% 줘. 이 새끼는 아대 공격력 60% 줘.
얘는 장공 60%죠. 이거 다 정해서 나오는 거야. 딱딱딱. 나 다른 거 나왔어 병신년아. 아 그래? 아 그냥 운이 좋은 거야. 나 백섭 다 하고 한송 둥기 10% 나왔음 씨발. 아 그래? 그럼 접어. 너 운 없어. 너 그냥 재수 없어. 여기 이제 딱 왔으면 미스리관대 딱 껴주고. 응? 자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녹음을 좀 틀어줘야 돼.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데. 아닌데 나름 최적화를 시켰어. 응? 나름 최적화를 시켰어. 자 여러분들 매직클로 안 씁니다 이제. 예? 아니 일단 흥분하지 말고 일단 봐봐. 일단 봐봐 얘들아. 옛날에 그런 느낌이 아니야. 응? 아 혼자 할 때는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. 이게 사실 이제 방송 켜서 할 정도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네. 노래가 너무 쓸데없이 웅장한가? 아 혼자 할 때 분명히 기분이 좋았는데. 응?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사냥을 하다가 웬 전사 한 놈이 와가지고 막 나한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야. 그냥 파티 좀 이렇게 해주십수 하면서 아주 뭐 그래 해라 하고 이제 막 위에 막 잡고 있는데 막 응? 몹이 젠이 안 되는 거야. 몹이 안 나와. 그래가지고 불시검문 한번 내려가봤다. 그런데 이 새끼 막 몹이 막 한 줄 그냥 가득하게 쌓여있는 거야. 나는 근데 보고도 그냥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그냥 올라왔는데 자기 혼자 막 어? 나한테 막 계속 막 아 제가 몹이 쌓여있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이제 아이템창 정리를 막 하더라고. 응? 전사를 하면 사람이 이게 어? 전사는 해명을 해야 돼. 아니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어? 나 아무 말도 안 했거든. 나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. 아무튼 이제 전사들이랑 파티를 몇 번 해봤는데 전사들은 그냥 패시브로 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. 약간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이제 그게 있나봐. 근데 전사 드레이크 잡을 때는 귀족이더라. 왜 거기까지 못 가잖아. 응? 뭔 드레이크요. 아니 근데 매직클로로 한땀 한땀 잡다가 일을 하니까 이제 좀 어? 이제 좀 메이플 같네. 응? 네. 있다. 자 이거 보고 지금 썬콜 어? 골드빔 선만 자칭 콜 천재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지. 눈물이 나지 지금. 골드빔은 계속 골능하로 살다가 뇌전이 나오냐 안 나오냐. 뇌전이 나오면 콜 천재가 되는 거고 뇌전 안 하면 그냥 골능하로 사는 거야. 아니 나 그거 그 아니 아까 메렌겔 보다가 결국 아니 아까 뭐더라 세 번째 거 이 시발년이 크크 개미굴가인데 뇌전 떨어져 있길래 헐레벌떡 가서 제트키 연타했는데 안 먹어지길래 뭐지 했는데 보니까 코디를 저질러네 놈 시발년. 그러니까 이거 이제 썬콜들 레드드레이크 나오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콜 천재들 뇌전으로 낚시하는 거 존나 재밌네. 이제 이 스킨 끼고 이제 여기 가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있으면은 와 선생님 잠 다 깸 감사 크크 어머 스킨 나쁜 스킨 아이 어머 스킨 나쁜 스킨. 근데 여기 좋은 정보들도 좀 있어 내가 보는데. 아니 제가 혼자 이제 방송 안 키고 그랬냐면은 퀘스트 했어요. 퀘스트 혼자 퀘스트 뭐 다 했습니다. 보시면은 다 했는데 여러분들 다 하지 마세요. 제발 좋은 거 마십시오. 여기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은 돈이 되는 퀘스트 목록이라고 이렇게 있어. 응? 딱 이것만 해. 월 씨발 돼지 머리 20개 갖다 달라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돼지 잡아가지고 5개 어?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사람한테 개당 3천 4천 주고 돼지 머리 15개 해가지고 갖다 무슨 리본 돼지 머리띠? 장난하나 밍밍부인 씨발려나? 어? 장난해? 아, 여러분들 밍밍부인 퀘스트는 거르십시오 진짜로. 야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밍밍부인 어머련이야 진짜. 어? 나쁜 아이예요. 종이약 1000마리 접은 거야. 아 맞아 님들 인기도 좀 주세요. 제가 이제 곧 입어야 되는 게 인기도 22필요 해가지고 다크 스타라이트 입으려면 이제 여기
인기도 20EP라거든. 아유 고맙습니다 빨간냥님. 아유 고맙습니다. 아니 님들 그거 압니까? 어떤 전사가 개미굴에 인기도 사러 왔어. 자기 인기도 딱 20대야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. 인기도 20 찍고 딱 입길래 인기도 탁 씹고 내리잖아. 그러면 옷이 바로 벗겨집니다. 그게 인정사정 없는 게임이야. 매번 뭐야 엠마 누가 보면 오해하잖아 엠마. 아니 누가 보면 오해하잖아. 어? 아니 이거 미친놈이네 이거. 어? 야 엠마 어디 클레릭이 포크창을 들고 다녀 이 새끼야. 전스플레이를 하고 있어. 아니 이게 반대인 경우는 꽤 있거든요. 이게 개미굴 사냥하다 보면은 흰색 그 간달프처럼 차려입고 와가지고 풀파티냐고 물어봐. 그래 아 법사님 파티 자리 있습니다. 예 여기 내려가서 해주시면 됩니다 하면서 예 초대해주세요 하고 가가지고 이제 한데 간달프가 막 칼질래. 물어보니까 전사야. 아니 그런 경우 있거든. 왜냐면 전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 받아주니까 법스프레 하는 경우는 좀 있단 말이야. 거자의 999마리 주문서 이렇게는 안 하시나요? 아니 그거 좀 억울한 게 거자의 99마리 잡으면 주문서 주잖아. 난 그건 다들 순록에 우유 5개 다 그렇게 많은 줄 알았어. 나만 순록에 우유 나왔어요. 왜? 전부 뭐 아대 공격력 60이니 뭐가 나왔니 막 하는데 씨발 그거 깨면 순록에 우유 5개 주는 거 아니었어? 보니까 10% 확률로 순록에 우유 5개 나오고 90% 확률로 무기 공격력 주문서 60% 나온 거더라고. 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게 다른 거 모르겠고 응? 어? 그냥 썬더볼트 이 새끼 그냥 직업 만족도 줬댐. 응? 어? 그냥 이 새끼는 이거임.